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9.7도입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9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들이 국립대 법인 자산인 서울대 의대 실험실을 출입하고 장비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는지 그 여부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 나경원 대표와들이 서울대 교수의 부당한 도움을 받아서 학술대회 때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실적으로 삼아서 미국 아이비리그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방해 혐의를 따져달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판단은 교육부와 검찰이 할 것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제기해온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조국 장관 딸보다 나경원 대표 아들의 경우가 훨씬 명백하게 입시 제도와 관련된 불이익, 불공평, 불의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조국 장관 관련 촛불집회는 더 이상 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한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소개하겠습니다. 세금 열심히 내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의 자녀들도 서울대 실험실을 원 없이 쓰고 싶을 텐데 거기에 서울대학원생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말이지. 이게 서울대식 정의이고 공평인가? 서울대생들, 당신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네,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을 기만했다며 조국 장관을 반대한 서울대 총학생회. 그 날카로운 견해는 선택적인 날카로움인지 그런 의문에 직면했네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산에서도 김용민 라이브가 5시 5분부터 방송됩니다. 부산 애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잘 들리시나요? 네, 부산 전역에서 FM 103.7MHz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3kW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황령산에서 송출하고 있어요. KBS 부산방송총국 1라디오. 박진성님, 부산에 103.7로 방송 나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난청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 기장 같은 경우 FM 91.3으로, 또 부산 강서구와 경남 양산은 FM 91.3. 아, 다 똑같네요. 하여간 난청 지역은 91.3으로 저희 KBS 1라디오, 부산 1라디오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 AM으로 아주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891kHz로 들으신다면, 네, 부산 1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잘 들리신다면 여러분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아, 콩으로 들으시면 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겠네요. 일부 들으시는 지역이 많습니다. 서울, 대구, 포항, 안동, 청주, 제주, 전주에 이어서 오늘 부산까지
앞으로 일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는 전국 방송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번엔 연휴가 짧아서였는지 오늘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자 지금부터 피로 가라! 썩 물러가라! 네, 제가 이렇게 구령했으니까, 아무래도 호령했으니까 피로가 다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묵힌 피로 날리시면서 새롭게 출발해보시죠. 주파수 고정!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네, 청와대 앞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말이죠. 황교안 대표 삭발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자정까지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간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한다는 방침도 세워놓았는데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자,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연일 수사 속보가 쏟아졌는데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국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는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저항할 목적으로 이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변호사가 검찰의 최근 행보를 분석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은 그 이전에도 소위 말한 특수통으로 분류돼서 특수통들의 핵심이었던 그 중수부 있죠, 중수부. 예, 예. 이 중수부 폐지를 막으려는 시도, 2011년도에 한상대 총장을 사퇴시키는 그 소위 말하는 검난 때 그분도 같이 함께 했던 분이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예.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또는 제한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예.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할 사람입니다. 2013년 전의 행보에 주목을 하게 됐다, 서 판사님은 그 말씀이시네요. 예.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그냥 검사 개인으로서의 그런 수사를 했을 때랑 검찰총장이 된 다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후배 검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도와서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반출했다는 증권사 직원. 이 사람으로부터 조국 장관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해 줬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의혹은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 전에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저렴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런 직설을 퍼부은 인물이 있습니다. IT 전문가이기도 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인데요. 김기창 교수 해석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복제는 정경심 교수의 자기 방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기창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근데 압수수색 들어와서 하드디스크를 다 뜯어가면 네.
그게 몇 달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작업을 위해서라도 자기 평소의 일상을 위해서라도 네. 복제본이 필요한 거죠. 모든 걸 선의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 교수가 믿어줘야 된다. 이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예, 예. 대단히 악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네. 검찰이 핫디스크를 뜯어가서 뭘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 교수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미리 복제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미징이라고 해서 예. 자신의 원래 핫디스크의 상태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예. 이게 언제 복제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 복제된 파일은 원본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요. 한편 박지원 변화와 희망에 대한 정치연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국 장관 본인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좀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지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안한 미래요? 예. 아... 아무래도... 본인이 관계가 돼 있다고 하지 않더라도 네. 만약에 네. 지금 현재 5천 조카라 네. 지금 특히 그 10억이 횡령됐던 것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혹시라도 정경심 교수와 관련이 된다고 네. 하면은 또 동생, 처남 5천 조카 네.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미래가 지금 닥쳐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 이렇게 물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조국 장관의 문제 해결은 조국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기 국회가 시작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조국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고얀 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 훔치고 자두 훔치고 나서는 국민들한테 신발 고쳐주는 것이다. 가끔 다시는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수준입니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저희는 정기국회 시작하면 조국 국감부터 해서 이 조국 문제를 바로 잡는 데에 저희의 전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국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차기 대권주자 지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갑자기 빅3로 급부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권 지지층이 조국 장관을 대권 후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는 좌파 지지 세력들의 병리 현상이자 비극이라고 보는데요. 네. 결집해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이렇게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뭉치는 이 현상이 비극이자 병리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을 제가 볼 때 국정감사니 그 뒤에 또 예산국회니 전부 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흔드는 걸로 아마 일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호적인 분들의 결집을 초래한 거죠. 이수영의 내 이름 부르지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는 못 살 것 같았던 네가 무정하게 차갑게 날 떠나가네. 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125번 휴대전화 뒷번호 쓰시는 분, 다른 방송 듣다가 오늘 처음 채널 돌려봤는데 오늘부터 부산에서 일부가 나온다니 횡재한 기분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 5125번 쓰시는 애청자 여러분, 애청자님, 예, 애청자 여러분이 아니죠. 애청자님 감사합니다. 자, 0622번 쓰시는 분, 김해에서도 103.7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1212번 쓰시는 분, 101.3 경북 영천에서 너무 잘 들립니다. 이건 또 대구 팔공산에서 쏘는 KBS 대구 1라디오인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의 정자님도 항상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743번 쓰시는 분, 형님, 부산에서도 잘 들립니다. 드디어 5시 저의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출이님, 서울대 총학생회 실망입니다. 괄호 열고 안철수 전 대표 버전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 아, 실망입니다. 예, 이렇게요. 자, 8283번 쓰시는 분, 벌써 6시인 줄 알았습니다. 부산인데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962번 쓰시는 분, 부산 택시기사 김경식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너무 잘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방송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교통정보센터 잠깐 다녀올까요? 김민희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 교통량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또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내촌 부근에서는 2차로를 막고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파남 부근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지문 터널을 앞두고는 사고가 났는데요. 3차로가 막혀있는 만큼 뒤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차량들의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귀에 속 맘에 속 속속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국내 1위 포털 업체 네이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질의서의 내용은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네이버의 기사량이 급변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근 한 달여 동안 조국 장관 관련한 기사는 정말 118만 개였는지,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우리 언론이 보여준 태도가 후보자 검증인지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공세였는지 그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많이 나오신 분이죠. 김원경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언연,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 기사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그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이슈에서 수상한 징조를 포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조국 장관 관련 보도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많은 언론과 정치인 비평가들이 그 보도량의 부분을 각자 다 얘기했잖아요. 뭐 수십만 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60만 건, 120만 건 이런저런 숫자가 계속 나왔는데 네네. 저는 사실 그걸 다 어떻게 다 세웠나라고 사실 궁금하면서도 네. 그래도 대부분 네이버에서 이제 기사 검색했을 때 나오는 총계가 뜨잖아요. 네네. 그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기사량이 늘어나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누적되니까 당 네네네. 그런데 그 기사량 총계값이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너무 큰 폭으로 변하더라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한 시민분께서 밤에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네. 메일도 보내고 이제 전화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직접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분이 계속 조국 후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요. 45번, 그러니까 45회를 똑같은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네. 계속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네. 다 저장을 해주셨어요. 네, 네. 캡처를 해서. 근데 이게 정말 시시각각 기사 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PC 버전에서 조국 한 칸 띄고 후보 이렇게 네. 해서 쳤는데 검색값이 똑같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런데 기사량이 너무나 많이 달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네. 9월 2일 오전 6시 35분에 조국 후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기사량이 10만여 건이었는데 네. 다음 날인 9월 3일 9시 20분에는 80만여 건으로 무려 70만 건이 증가를 합니다. 그 사이에 70만 건이 늘어났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인 9월 4일 오전 6시 22분에는 69만 건이 없어져요. 그래서 총 11만 건이 돼버립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아침에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그 전날에 비해서 51만 건이 줄거나 69만 건이 줄거나 63만 건이 줄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이게 제보를 주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녁에는 기사가 확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가 아침에 네. 기사를 다 지워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저 다른 검색어도 이렇게 되는지를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 조국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다른 네. 검색어를 넣었을 때도 어떻게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습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오. 그런데 이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8월 청문회가 있었던 그 8월부터 9월 초까지 조국 후보 관련해서는 아주 급증하는데 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네이버가 이렇게 기사를 대거 삭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저희한테 제보를 계속 해주고 네. 저희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무나 좀 음모론 아니냐라고 네. 계속 의심을 하고 네. 이런 작업이 있었고 다른 걸 넣어보니까 네.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무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 네. 핫 이슈도 아닌데도 예. 기사량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이버가 고장난 것 같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이버 이용자들의 의심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네이버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고요. 뉴스
그 섹션 같은 경우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네이버에서 뉴스 또 특히 지난 기사 뉴스를 많이 검색하는데 그런데 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된다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실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민원연이 네이버에다가 지지서를 보내셨다고 네, 들었어요. 공개 질의를 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성명으로 그러니까 논평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했고 지문서 네. 직접 보내드렸는데요. 네, 네. 일단은 뭐 답이 없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메일을 보내면서 이미 네. 한번 소통을 했는데 예. 답을 이제 충실히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이버가 검색 기사량 자체를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를 조작했다고는 보지 않고 뭔가 분명한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근거는요. 이게 시간대별로만 기사량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예. 한번 기사를 검색했을 때 화면에서 정렬 방식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정렬 방식을 바꾸거나 페이지를 바꿔도 총 기사량이 막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약간 고장난 것 같다라는 말이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요. 근데, 예. 고의적이라면. 네. 네. 만약에 고의적이라면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네. 일단 언론사들이 기사를 많이 막 아무거나 카더라성 기사를 많이 올린 다음에 네네. 이것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들을 언론사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냐. 네. 네이버가 삭제하는 것보다는 네. 언론사들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아니냐. 어뷰징 등의 그것을 기대해서 네.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네이버가 뭔가 이 기사량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뭐 삭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얘기였는데 저는 아무튼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어떤 그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뭔가 이 총량을 이제 하는 시스템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네이버의 이 수치는요, 거의 많은 언론사, 그리고 저희 같은 민원연 같은 언론단체, 그리고 연구자들, 네. 대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그동안 믿고 예. 썼던 거예요. 이 예. 이제 검색 보도량을 얘기할 때는 네이버 보도량을 가장 많이 말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반드시 충실한 해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괜히 막 어렵게 막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하면서 예. 흥설수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내주고 바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 그런 네. 답을 좀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이버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러면 다음엔 언론사를 의심하면 되는 겁니까? 그 언론사가 자기들이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면은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기사, 뭐 취재 네. 과정에서 확인도 없이 반론권 보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내놓은 기사를 네. 서둘러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민원연의 대응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글쎄 저는 네이버가 일단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믿을 예, 수 예, 있는 예.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네. 큰 포털 사이트에서 그래서 네. 분명히 답변을 줄 것 같고 정말 네이버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다 하면 당연히 그 많은 그 언론사들이 다 지운 거잖아요. 네, 만약에 네, 우리는 네. 모르는 일이다 하면 그럼 그거는 그것대로 정말 대대적인 무슨 어떤 언론 운동을 해서 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네. 네. 아울러 민원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어요. 네. 사무처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논란에서 드러난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은 다 카더라였다. 카더라. 너무나 취재가 부족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민원연이나 또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정파적으로 조국 장관 좋아해서 안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갈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예. 그게 아니고 그 누구에 대한 의혹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정확하게 있고 해명이 네. 나오면 그 해명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게 그냥 해명이 나오면 또 다른 의혹이 또 생기고 이러면서 죽을 때까지 해보. 겠다 뭐 이런 식의 보도였잖아요. 네네. 그 내용들이 대부분 카더라였다는 게 문제였고요. 저희는 이제 사실 그것보다는 이번 보도를 너무 이게 사태가 크기 때문에 네네. 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양적인 보도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이렇게 보도가 많았는데 막상 쓸만한
쓸만한 보도가 정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쓸만한 보도라는 게 결국은 공익적인 건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는 보도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검증 보도가 너무 없었다라는 게 이제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조국 보도량, 조국 관련 보도량이 수십만 개다 뭐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 중에서 대부분의 보도들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 이게 사실 검증도 아니었지만 사실상 네. 네. 그런 보도들이 훨씬 많았고요. 네. 그리고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가 정말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검증 보도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도량이 없었습니다. 도덕성도 중요하긴 한데 네.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 있으니까 네. 이게 언론이 균형감 있게 이 사안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만이 아닌데 유독 조국 장관에 대한 과잉 보도가 심했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닌가. 인기가 있어서. 그 민정수석 시절부터 예. 이분의 뭐 관련된 일이라면 다 화제가 되었고요. 특히 이제 총선에 나간다, 대선에 나간다 이런 예측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분이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언론들이 이런저런 예상을 하면서 조국 장관의 그 정치적 입지를 더 키워준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느냐,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개혁의 이제 그 아주 관건이 돼 버렸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양쪽 특히 그 반대하는 그 뭐 보수 집단들이 이 보도가 굉장히 많았던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예, 네이버의 답변을 기다려 보면서 네. 네이버 쪽에서 우리는 손댄 일이 없다. 이거 언론사들이 마구잡이로 삭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다면은 또 언론들이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대하기는 제가 기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또 언론 비평가들은 정정 보도도 없이 슬그머니 기사를 삭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저희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요. 빨리 네. 답변을 받고 정말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캡처를 해놓을 수는 없고, 근데 저는 네이버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원 기사 올렸던 그거를 제공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지워낸 네. 것이라면 슬그머니 삭제했다면 이거는 뭐 소송을 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이런 없기를. 네. 없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네. 자,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김원영 사무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하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처럼 하늘하늘한 남자 용용 엄지용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높고 맑은 하늘 아닙니까. 가을이 왔나 봅니다. 처음부터 날씨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랜만에 반기문입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예보상으로는 내일도 좋음입니다. 간만에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서 들어가시고요.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추석 잘 보냈어? 네, 가을 남자 추남으로 돌아온 석석 장석입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릴레이 삭발식의 하이라이트 바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하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곶갈에 감춘 황교안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삭발을 하니 추억이 방울방울입니다. 문득 3년 전 성 명절을 앞두고 군대에서 진짜 사나이 체험을 했던 게 떠오릅니다만. 네, 대표님 그때 밥과 국을 반대로 담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삭발 가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계획은 아직 세모고요. 노래나 한 곡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릴레이 삭발.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는 누구?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오창석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아,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서울에서 보냈고요. 예, 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까 네.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오창석 평론가.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제 고향인 부산으로 부산에서 예, 내려갔다가 네. 잘 놀고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부산에도 방송되는 거 아시죠? 일부가.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아버지가 직접 네. 또 메신저를 통해서 네. 듣고 있다라는 네. 확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기왕이면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인데 거기다 보내시지 왜. 네. 네. 알겠습니다. 주파수로. 자, 네. 아, 오늘 또 오창석 씨. 20대 총선 낙선자. 부산 낙선자. 우리 오창석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26번 쓰시는 분, 울산도 일부 듣게 해주이소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울산방송국. 울산방송국은 또 아주 좋은 자체 프로그램이 또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에서도 잘 들려요. 그렇습니다. 포항, 안동, 대구, 네, TK 지역에서는 일부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390번 쓰시는 분, 이천 성남간 3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안에서 방송 수신이 안 됩니다. 아이고, 또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저희가 해결해 드려야죠. 접수해 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세 주간 첫 날 월요일 네.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오후 5시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뜨거운 정치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라라는 그 촉구의 메시지로 삭발식을 거행한 것이고 네. 예전에 이제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네. 또 무소속의 이현주 의원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삭발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세 번째, 3번 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통첩이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고 네. 또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삭발을 좀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겠는가라는 네. 그런 제의 요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대로 황 대표는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황교안 대표의 이번 삭발은 이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뭐 나름대로 극약 처방이라 볼 수 있을 텐데 한간에는 가발 쓴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 실제로 아, 그렇죠. 네. 법무부 장관이가 국무총리 지명되고 나서 네. 후보자 시절에 기자들로부터 또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그 황 대표의 발언이 있었는데 보세요 머리에 수치 많죠 그동안.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 오해도 있었는데 아내가 바꿔준 뒤로는 괜찮아졌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준 뒤로.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가발이 아님을 또 인증한 면도 있어서 뭐 이래저래 하여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전에 네.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반대 주민 운동 있었을 때 네. 그 당시에 총리 신분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네. 성주를 찾았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막 계란이 날아다니고 막 황 총리도 잡혀가지고 붙잡혀서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네네네. 그때 막 거의 표정이 일그러질 정도의 격렬한 네.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때 예. 이미 가발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었나. 네. 불필요하게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소재가 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정치적 소재까지 되진 않았고 네.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예.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예. 네. 저는 그때마다 가발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내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할 걸 그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4747번 쓰시는 분, 경남 진주에도 라디오로 듣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테나 안 달아주시면은 우리 가족 릴레이 삭발. 아이고 세상에.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경남 진주에도 아주 좋은 방송, 자체 방송이 있고요. 우리 방송 안 되는, 일부가 방송 안 되는 지역은 팟캐스트로 또 들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어제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바로 어제입니다. 15일 네.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한국당 추산으로는 4천 명이
문집했다라고 합니다. 네. 국회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이들이 약 1시간에 걸쳐서 조국 장관 일가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네. 하나하나 짚어보는가 하면 그리고 이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당신들 말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기세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 나경원 원내대표 앞서 핫소리에서도 들었습니다만은 네. 이번 국감을 조국 국감으로 하겠다. 또 이렇게 공세를 예고했는데요. 예. 자, 관련해서 또 문자가 왔네요. 0337번 쓰시는 분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의미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삭발할 의지는 없는지요? 아이고 너도 나도 다 삭발하면 이거. 예. 똑같이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예. 자, 김수인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추석 연휴에 체포되었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아무개 씨에 대해서 현재 이제 구속영장 발부 심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부정거래 허위 공시,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3시에 피의자 신문을 시작을 해서 아마도 오늘 밤에 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대로 그 다음 차례에는 이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동양대 PC 반출이라든지 하드디스크 교체 문제라든지 또 이제 코링크 P 지분의 차명 소유 의혹 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조 장관 오촌 조카의 구속이 되면 그에 이어서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제가 여러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법률가들도 꽤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네네네. 그 기각이 된 사유 중에 중요한 것이 그들은 종범이다. 주범은 오촌 조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거꾸로 이 오촌 조카의 구속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네. 일단 드러난 거는 이 투자금. 그러니까 이제 조국 후보자 쪽에 투자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도 피해자로 보이는데 조국 장관도 피해자로 네. 보이는데 그러나 그게 또 피해자로 가장돼서 또 나름대로 이 오촌 조카하고 뭐 이 짬짬이를 한 거 아니냐 담합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가 16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전 네.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에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확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해외 유명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네. 말하자면은 본인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력이 더 컸다. 네. 뭐 이런 인식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은 미국에 있는 한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대 연구실을 서울대 연구자들과 그리고 담당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와 연결고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었습니다. 예, 민생경제연구소가 고발했는데 여기 소장이 안진걸 전 참여연대 네. 네. 사무처장이죠. 예. 자, 그래요. 애청자분들 사연 또 소개하겠습니다. 1682번 쓰시는 분 콩입니다. 정말 잘 들립니다. 정치판이 하도 어지러워서 신경 끄고 살고 싶은데 김용민 라이브는 들어야겠고 아이고 머리야 예,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6824번 쓰시는 분 공장에선 라디오가 친구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청하다 보면 시계 볼 여유가 없거든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425번 쓰시는 분 반가. 부산 개인택시 기사 권영렬입니다. 부산도 김용민 라이브 잘 들립니다. 6시부터 들을 때는 뭔가 좀 부족했는데 5시부터 들을 수 있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그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책임은 저희가 지고 네. 자유는 김용민 MC가 누리고 이런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출연자가 그 네. 정도의 그 뭐랄까, 그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위험 수당을 좀 위험 수당을 조심을 뭔 위험 수당을 뭔 위험 책임을 수당. 져야 되니까 아니,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지금 이 높은 청취율의 프로그램에 지금 출연 시켜주는 것만 해도 출연료를 좀 내놓고 방송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예. 노동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죠? 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여야 교섭단체 간의 정기국회 일정 논의가 또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잡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정부 질문, 또 국정감사, 예산심사 쭉쭉 다 잡혀 있었는데 문제는 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됐습니다. 네, 네.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 야당 쪽에서는 조국 장관의 출석에 대해서 거부를 내비치면서 이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이 되지 않는 쪽으로 아직까지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아서요.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간의 네. 정기국회 일정을 응하지 않겠다. 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네.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의 무슨 보이콧이라든지 거부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이제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이고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굳이 조 장관이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네. 들으러 나올 필요가 있느냐. 예. 다음에 대정부 질문할 때부터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런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어서. 중재안을 내놓았군요. 네. 일종의 예. 그런 셈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3당 간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오늘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났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기국회 진행이 또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조국 장관이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막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쓰고 나오지 나면 마라. 가면 쓰고. 본회의장에. 어때요? 예. 복면가왕도 아니고 복면장관으로. 그 네. 조국 장관만 그러면 저기 조국 장관이 맞다. 그러니까 네. 모든 장관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나오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의사 일정은 진행돼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의원들 뭐. 입장에서는 반항하는 거냐?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래요? 네. 그걸 또 몰랐네. 아이고, 세상에.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지도에 네. 동해를 일본해로 그리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한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러한 잘못된 표기는 해외 전시회나 영화제에서 발견될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견됐다는 아이고, 점이 정신이 없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 예.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세 곳의 안내지도에 네. 동해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네.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네.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직접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를 했고 해당 부처 감사관실에서는 조사 후에 마땅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대통령이 가입해서 유명해졌던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업종 네. 국산화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네. 그 국내 주식형 펀드인데 네.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3.13%를 기록을 했고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특히 이제 문 대통령 가입 이후에 하루 평균 20, 30억 정도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창기에 농협 계열사에서 기초 투자금으로 냈던 300억이 있고요. 그걸 빼고도 340억 원이 추가로 모집이 돼서 네. 현재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이제 뭐 각계 인사들이라든지 또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이쪽에서 네. 좀 가입을 줄을 이어서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위험 2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투자기 때문에 원금 손실도 네.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금을 보장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투자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네. 것을 또 참고해야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545번 쓰시는 분, 서울대 실험실을 우리 아들이 이용할 수 없냐고 서울대에 문의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무나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전화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리고 8820번 쓰시는 분 경남 양산입니다. 드디어 김용민 라이브 1부가 양산에서도 방송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양산에 KBS 부산 1라디오 중계소가 있어요. 예. 주파수가 91.3, 91.3입니다. 기장에서도 91.3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6시 뉴스, 첫 뉴스가 뭘까요? 오창석 평론가. 네, 드디어 제가 맞출 수 있는, 맞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조국 파면 촉구, 황교안 대표 삭발. 아, 그래요. 황교안 대표의 삭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희 평론가. 네, 저도 황교안 대표 삭발 예상을 하는데, 네. 정치권 반응, 여야 정치권 반응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예. 삭발에 더해서 네네. 정치권 반응. 아니, 그거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만 얘기합시다. 저도 두 개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아, 그래? 네. 뭐가 나왔죠? 저는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해서 삭발을 했다. 네. 그건 그게 한 뉴스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한 뉴스고. 자, 하나만. 네. 여야 반응. 여야 반응. 오케이. 네네. 정치권 반응.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왠지 좀 오창석 평론가가 맞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제가 틀리면 제가 삭발을 해야죠. 자, 그래요. 6시 뉴스 주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